와, 저 진짜 물 한 번만 해요. 아. 괜찮지? 응. 괜찮잖아. 되게 괜찮아요? 엄살이에요. 괜찮은데? 에이, 오빠. 아, TV 보면 사람들이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네. 어, 되게 사람 같은데? 응. 잘못 이상한... 먹어봐요. 오빠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네, 잘못 먹은 거야. 그냥 먹으면 사과할 수 오빠가 냅다고 생각해서. 진짜 사과처럼 먹는 거야. 사과 같죠?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와. 아, 이거는 식 재료지. 이걸 이렇게 누가 하더니 이렇게 먹는 사람 얼굴. 왜? 아, 더 이상해. 막 퍼진다, 막. 왜? 왜 퍼졌어? 먹겠니? 이건 쌈장 찍어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이 했다. 그쵸. 이거 너, 뒤에 거 다 한 거예요? 네. 우와, 대박. 어머, 너네 이거 한번 맛 봐봤어? 그럼요. 네, 이미. 이미 한 번. 어때, 어때, 맛 사과 같아? 달아요. 역시. 오빠, 오빠 양파에 단맛이 있죠? 단맛 있지. 양파 단맛 있어. 준 오빠가 자꾸 없다고. 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냐? 단맛 있어. 그러면 오빠 양파 한번 먹어봐요. 우리도 양파 먹었거든요. 생양파. 응. 사과 같아. 강제. 사과 같아. 맛있어요. 달다, 달다 하면 달다. 달아요. 그죠? 달다. 달죠? 혹시 달아요? 뭐 먹어봐야 다시. 이건 달 수도 있어. 아니, 뭐 다시 먹어봐. 이거, 이거. 어둡게 달아요. 다 달아요. 다 달라요, 오빠 맛이. 그거 하나 먹을게. 진짜 맛있어. 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네. 맛이 다 달라. 매운 게 있고, 단 게 있고. 사과라고 생각해. 달지? 봐봐. 달아, 이제. 이제 온다? 이제 와. 참았어. 사실 저도 참았어요. 어, 그래? 네, 왔다가 다시 갔어. 한 2kg 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와. 역시 국내산이라 다르다야. 이게, 와. 이게 바로 갓, 진짜 맞아서. 저 물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어, 뭐요? 연예인 중에서 효연이 많이, 효연이와 예원이 많이, 저의 성형 전 얼굴 알고 있어. 효연이가 알고 있잖아. 그치. 효연이도 그 전에 본 거야, 효연아? 네, 딱 처음 만났는데 이제 자기 어필을 갑자기 하는 거죠. 나 브라이언 선배님 닮지 않았냐며. 요즘 자기 피하시대니까. 죄송합니다, 브라이언 씨. 예, 예. 그래가지고. 또 효연이가 닮았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그랬지, 효연아?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나름 성격도 좀 잠잠하고 남자답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브라이언 선배님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아했니, 나를? 아니 그럼 성형 전에도 괜찮았다는 거네? 너 도대체 얼만큼 많았니? 나 여기 제대로 봐봐. 너 본 적 없잖아. 어디가 많이 바뀌었니 나? 뭘 어디가 바뀌었어? 눈, 코, 입이 다 바뀌었구만.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까불기로 했어. 어땠어? 소감이. 근데 그게 비호감이 아니라서 되게 재밌게 봤어? 재밌었어. 너네도 재밌게 봤니? 테레비로? 제일 중요한 건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 소녀시대가? 소녀시대가 강의를 해? 오늘 누가 돼? 소녀 할 때 써니 웃음소리 들었어? 오! 써니 원래 그렇게 크게 잘 안 웃어요. 아, 진짜로? 응.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야, 효연아 나를 다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아, 광희 모르면서. 근데 너를 이렇게 알고 있지. 효연이를 모른 척하는 광희. 야! 소녀시대. 자, 걸스 제네레이션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저한테는 티도 안 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길래 저를 모르는 줄 알았죠. 얘들아, 티 좀 내달래. 나중에 뵈면 인사 한번 드릴게요. 효연이랑 한번 찾아갈게요. 효연이 예쁘네요. 진짜 가식적이다. 오늘 아주 천국 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아유. 어, 김효연. 나 엉클라들어서 완전 풍년인데 지금? 더우니까 무서운 얘기하자. 그럴까? 우리는 회사에 제일 앞에 회사에 귀신이 한 명 있어요. 진짜? 네. 그 유명한 꼬마 남자. 아, 꼬마네? 있는데 귀신을 저는 안 믿진 않았지만 근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라고. 인상 차이가 비슷한 거지. 옛날에 이제 전에 계셨던 뭐 임정희 누나나 별 누나나 옛날 JYP 보셨던. 근데 그 애가 아직도 있대요. 피아노 밑에 숨어 있고 막. 우리 SM은 멜빵 받은 남자인데. 아, 진짜? 진짜? 응. 옛날에 우리 공연장에서 양세형이랑 나랑 김재우 잘된 사람들만 본 귀신 있어. 그 암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됐네.